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세계 최정상의 양궁 선수로 활동했던 박영숙 전 양궁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로서도 승승장구하던 그녀가 지난해부터 양궁의 불모지 말라위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전지훈련 중인 박영숙 감독을 만났습니다. 송주혁 기자입니다. 박영숙 감독은 지난 6일 말라위 양궁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방 안에 한 달간의 일정으로 전지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 감독은 전국체전이 임박해 마무리 훈련에 땀 흘리고 있는 국내 선수들 팀에서 말라위 선수들을 지도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전지훈련 비용을 어렵게 마련한 데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선수들과의 훈련 경험을 통해 선수들의 기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한 발 한 발 집중해서 활 시위를 당기며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알레네오와 마크. 그들은 비록 가난하지만 사랑스러운 조국 말라위를 위해 희망을 쏘고 있습니다. Important for me to get the training with the famous archers because I know that they have many skills that I can learn from them and it's also it can makes me to increase my scores. 선수로서뿐만 아니라 지도자로서도 승승장구하던 박영숙 감독이 양궁의 불모지 말라위로 간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이탈리아 양궁 국가대표팀 코치로 활동하던 그녀는 우연히 세계 최빈국 말라위의 현실을 알게 되면서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2013년 대장의 대부분을 잘라내는 큰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 중에도 선교 훈련을 받은 만큼 말라위를 향한 열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수술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말라위 간 것 그거 자체가 그냥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는 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이끌어 주셨죠. 네. 박영숙 감독은 양궁의 불모지에서 양궁을 통해 말라위에 희망을 심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제대로 된 훈련 여건조차 마련되지 않은 열악한 상황이지만 양궁을 통해 선수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양궁 선교사로서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이들 요 몇 명만 활쏘는 아이들이 이제 희망을 갖는 게 아니라 얘들을 통해서 마을 전체가 전부 희망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한 현실이지만 기도하면서 도전하겠다는 박영숙 감독. 말라위 양궁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교회와 후원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며 말라위에 희망의 씨앗이 널리 퍼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